안녕하세요, 양아지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지스타에서 타투 해보겠습니다. 타투 해보겠습니다. 타투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월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 콘텐츠는 명조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잠깐! 오늘은 참고로 평소와는 매우 다른 광고 형태입니다. 지스타에 지금 명조 부스가 열렸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전에 대충 어떤 게임인지 뭐하는 게임인지 알아야 하니까 공식 홈페이지나 PV 좀 보면서 예열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와, 직접 본다니 기대되네요. 아, 앵월지의 야방 흔치 않거든. 앵월지의 야방 흔치 않습니다. 캬, 야, 넘어간다! 변경에 위치한 금주성의 외곽은 사람을 해하려는 짐승부터 남의 목숨을... 나도 저거 모자 갖고 싶다. 한나 모자 아니야? 귀여워. 다만... 당근이다! 지금처럼 어여쁜 여행객과 조우하기도 하지. 귀예쁜데? 호성원들을 만나 잠시 그들과 동행하며 다시 여행을 출발하였지. 자욱한 안개도 갑자기 싹 사라지더니... 이때 도적들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어. 도적이래. 오, 뭐야? 누나 센케야? 아니, 누나 센케인데? 이번엔 드디어. 오, 야, 잘했다 이거. 방금 2D였어. 오, 잘 만든다. 결단. 아니, 근데 PV를 엄청 힘주고 만든 것 같은데. 오. 꽃잎이 떨어지며 붉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네. 마치 황금의 보옥처럼 평화를 지키려는 소녀는 언제나처럼 우리 곁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다네. 데리고요. 명조 지스타 한눈에 파악하기. 여기 있다. 무대 지도 같은 거. 굿즈 수령존? 굿즈도 있어? 포토존도 있대. 뭔가 거대한 피규어 같은 게 설치되어 있나 본데? 그리고 인포메이션이랑 이벤트, 그리고 게임 체험도 가능한 존이 있다고 하네요. SNS 보스팅 이벤트, 스탬프 투어 이벤트, 느린 우체통. 이거는 나중에 답장이 오나? 아, 추첨을 통해 명조에서 직접 답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약간 굿즈 같은 건가 봐요? 좋아, 그럼 이제 슬슬 그 지스타에 요 명조가 출품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스에서 어떤 거를 체험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저희 매니저님이 지스타 현장에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영상통화를 연결을 해서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매니저님? 뭔가 주변에 엄청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잘 들리신가요? 저 잘 들리는데, 매니저님 잘 들리시는지 확인이 안 돼서 혹시 한 바퀴만 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매니저님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점프 한 번만 가능하실까요? 지금 남도영 성우님이 소모 토크쇼를 진행 중이시네? 어쩌기 계시다. 저기 약간 야광옷 입으신 분. 여기 혹시 다른 부스 체험도 가능한가요? 명조의 다른 부분? 끄덕끄덕. 스탬프 투어 이벤트, 에코 시스템 이벤트, 그리고 포스팅 이벤트랑 느린 우체통. 여긴 또 뭐야? 스탬프를 모아주세요. 이거 스탬프 모으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같아요.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영혼 보내기 너무 좋다. 제 옆에 다른 코미 매니저분께서 제시인 화장 예약을 해주신대요. 네네. 이런 식으로 사전 예약을 하는 거구나. 다른 매니저님이신가 봐요. 이거 뭐야? 인플루언서 양아지 이름표 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사전 예약을 해서 스탬프를 받는 거구만. 맞네. 뭐예요, 아저씨? 매니저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목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 요거 이제 스탬프 내면은 찍어주시는 건가요? 어, 지금 두 개 찍은 건가요? 어, 이거 나머지 두 개는 어디서 찍는 거예요, 매니저님? 아, 게임 시연존 같은 데도 가야 되나 본데. 와, 이거는 뭐야? 매니저님, 저 좋은 거 뽑아주세요. 가차다, 가차. 어, 뭘까? 뭔가 볼을 하나 뽑았는데? 아, 그냥 뽑으면은 하나 찍어주시는구나. 지금 에코 시스템 체험. 어, 체험해보세요. 몬스터를 잡으면은 디지털 타투까지? 디지털 타투? 디지털 타투는 어떤 거죠? 영혼 타투라고? 어? 여러분들 타투하겠습니다. 저 지금 영혼 부산에 보내뒀거든요. 아, 이거 나 옛날에 살라다가 만 거. 와, 진짜 되네? 우와! 이게 디지털 타투인가봐. 안녕하세요, 양아지입니다. 오늘은 지스타에서 타투를 했어요. 어, 여기 편지 적는 게 있네요. 편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지님 대신 편지 적겠습니다. 아, 제 말대로요? 불러주시면 적을게요. 양아지, 남자친구는 생겼니? 아직도 퍼리가 최고지? 나는 지금 양양의 깃털 냄새가 맡고 싶어. 진짜 적어주신 그 와중에 그림 계절 그리심. 진짜 혼돈의 편지야. 아, 여기다 넣는 거군요. 느린 우체통에. 과연 앵월즈는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바이바이. 아, 넘어간다. 게임 시연을 가는 건가요? 죄송해요,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한 번만 더 한 바퀴를 돌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니저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게임 시연존이군요. 게임 시연존. 게임을 미리 시연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오, 딱 화면에 있네. 어, 저 게임 시연하는 거 조금 궁금해요.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전투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나요? 몬스터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 어, 저 친구는 뭘까? 아, 제가 이제 몬스터인가 봐. 얘랑 이제 싸워볼 수가 있네.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스킬 좀 팍팍 써주세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거기서 또 맞네! 스킬! 아, 근데 나였으면 벌써 잡았다. 내가 가서... 굿즈 수령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여기가 굿즈 수령 존. 어떤 굿즈를 주실런가? 오, 우와! 상자 왕큰데요? 어, 이게 그 아크릴 스탠드인가요? 아, 둘 다 이쁘다. 아, 저 쓰담쓰담 뭐죠? 사슴이 보이시는데? 아니. 참고로 저희 매니저님도 엄청나게 한 덕력을 하신다고요. 어, 핫팩 뜬 것 같은데? 핫팩에 당첨된 건가 봐. 저거 중에서 하나 당첨되는 시스템인가 보네? 근데 아까 덥다고 하셨는데 핫팩 받으셨네. 이번 주는 따끈하게 보내시겠어요. 쿠키. 어, 왼쪽에 엄청 커다란 뭔가가 보인다. 피규어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딱 서있네. 딱 사진 찍으라고. 어, 가볍게 가보기 좋겠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왜요? 인플루언서 양아치. 아, 왜 때려요? 여기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서 분들의 사인이 있거든요? 어, 그럼 매니저님 대리 사인 가능한가요? 대리 사인? 오케이 엘레강스하게 적어주세요. 영혼 보내기 드가자. 오. 앵얼! 앵얼지! 하트! 트위치 최고 고... 아, 매니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대리가 이상해요! 이거 공개 채용이잖아! 아니라고요! 정말! 저도 이제 전시되나요? 오오오! 역시 제 키에 맞게 맨 위로 가나요? 어, 아니네? 맨 아래였잖아! 야, 넘어간다! 대충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될까요? 네, 현장은 다 살펴봐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어, 여기서 연결 끊어도 괜찮을까요? 매니저 리포터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리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오늘 지스타 명조 부스 살펴보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빠빠루! 땡큐 땡큐. 어떤 분이 지금 저 양아지인 줄 알고 사-